여기에 숫자만 그대로 대입하면 자기자본 비용 간단히 계산할 수 있어요. 자기자본 비용은 20%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기업의 현금 흐름을 쭉 계산을 했어요. 이걸 자기자본, 타인자본 나누지 않고 한 번에 어떤 할인율로 계산을 하고 싶어. 그때 무슨 할인율을 써야 돼? 그게 바로 가중평균 자본비용이에요.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이 모두 있는 경우에 자본비용이다 할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평균 자본비용인데 가중을 해준 거예요. 부채가 많으면 부채의 가중치를 두고, 자본이 많은 회사면 자본의 가중치를 두고, 당연한 말이겠죠. 결국 기업 가치는 미래 CF를 자본비용으로 할인하는데, 자본비용이 적으면 적을수록 기업 가치는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회사는 자기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어쨌든 이 자본비용을 낮추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중평균 자본비용. 근데 뭘로 가중치를 두는데? 그 가중치는 재무상태표의 장부가액이나 시장가액 비율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간단히 보면 아주 간단해요. 자기자본 비용이 예를 들어서 20%고 타인자본 비용이 10%면 자기자본 비중, 자기자본이 40%고 타인자본이 60%라면 이렇게 가중치를 둬서 더하면 그게 바로 가중평균 자본비용이에요. 가중평균 자본비용은 WACC라고 부릅니다. WACC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아주 아주 많이 나오는 용어고요. 그냥 편하게 WACC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재무관리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궁극적으로 WACC을 배우고 WACC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WACC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 WACC 가중평균 자본비용을 의미한다라는 거 외워두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요거예요. 제가 영업 현금 흐름 추정을 할때 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을 사용한 거, 이자비용의 절세 효과는 위에서 현금 흐름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렇다고 했죠? 할인율에서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이중으로 반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자를 사용을 하면 장점이 생기죠. 절세 효과가 생겨요. 이자만큼, 이자 비용이 발생한 만큼 세금을 깎아줍니다. 비용, 그래, 세금 덜 내도 돼. 그래서 타인자본 비용은 반드시 이자 비용 절세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이자 비용이 8%라면, 8%고 세율이 10%라면 실질적으로는 8%의 90%만 이자를 내게 되는 거예요. 10%만큼은 이자를 깎아주니까. 그래서 1-세율. 이자 비용의 절세 효과를 반영을 해서 WACC WACC을 구한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자 비용 절세 효과 외에는 굉장히 간단하죠. 자기자본 비용에 자기자본의 비중 곱하고 타인자본 비용에 타인자본 비중 곱한다. 그런데 타인자본 비용은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자 비용 절세 효과를 고려를 해줘야 한다. 세금을 절약해주는 만큼을 고려를 해서 실제로는 이자를 10% 내는 게 아니라 세율만큼은 빼고 내는 거니까, 세율만큼은 내가 돈을 아낄 수 있는 거니까, 실제로 10%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자본을 조달한 거나 마찬가지다 해서 그걸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어떤 회사한테 또는 어떤 은행한테 돈을 빌리려고 해요. 이자 비용이 10%래요. 근데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아, 나는 이자 비용 한7% 정도는 돼야지 지금 재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날것 같은데, 라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세율이 50%예요. 그러면 조달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조달해야 되죠. 재투자 수익률이 5%래요. 그런데, 아, 재투자 수익률이 8%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0%로 자금을 조달해 와서 투자를 하면 손해잖아요. 그런데 이자 비용은 10%인데 법인세율이 무려 50%가 있어서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저는 10%로 조달을 하는 게 아니라 5%로 조달을 하는 것과 동일해요. 그럼 당연히 5%로 조달을 해서 8%짜리 투자를 해야겠죠. 바로 그래서 이자 비용 절세 효과가 중요한 겁니다. 이자 비용 절세 효과는 타인 자본 비용에 반드시 고려를 해줘야 한다는 거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3번. A 기업은 60%의 자금을 부채로 조달하고 나머지를 주주자본에 의존하고 있다. 부채의 비중이 60%이고 주식, 자본의 비중이 40%라는 얘기네요.
A기업의 평균 부채 비용이 6%, 주주 자본 비용이 9%, 법인세율이 50%라고 할 때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은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부채 비용이 사실 6%가 아니라는 거죠. 법인세율이 50%이기 때문에 부채 비용은 절세 효과를 고려하면 3%. 굉장히 저렴하게 부채를 조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중평균 자본비용 9%와 이 3%를 평균을 한 금액이 WACC라는 거죠. 가중치를 둬서. 그러면 이걸 단순 평균하면 6%일 텐데 부채가 더 많잖아요. 지금. 부채의 비중이 60%이고 자본의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아마 6%보다 조금 더 낮은 3%에 조금 더 가까운 비중이 계산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하면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5.4%가 나옵니다. 이때 주의할 거, 이자비용 절세효과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거. 가중평균 자본비용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한 부채비용과 단순한 주주자본비용을 평균해서는 안 된다는 거. 부채비용은 반드시 절세효과를 고려해준 후에 평균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할게요. 다음은 부채 사용의 효과입니다.